우리 집에 있던 스쿠터 중한 대가 어느 날 보니 없어서 찾아보니 30m 정도 거리에 CCTV 사각지대에 스쿠터가 세워져 있었고 앞에 바구니 내부를 다 파헤쳐 놨어요. 범인이 스쿠터 시동이 안 걸리니까 가방이라도 털다가 그냥 집에 간 거죠. CCTV를 뒤져보니까 좀 덩치가 있고 모자 쓰고 가방 맨 놈이 와서 담배를 피며 배회하다가 갑자기 그냥 자기 거인 양 스쿠터를 끌고 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검정 가방을 옆으로 맸는데 대충 보면 대학생이거나 회사원 같은 느낌. 결국 시동을 못 걸고 절도 미수로 끝났지만 2일간 뒤져보니까 신기하게도 다른 동에 사는 주민이었죠. 하지만 몇 층에 내리는지 알수 없었는데 이후 이틀간 저녁 시간에 1시간씩 엘리베이터에 잠복해서 잠복은 포기하고 집에 가려는 순간 정말 우연히도 그 새끼가 나타난 거예요. 심지어 옷도 똑같은 거 입고 탔던데 담배를 피기 위해 이 시간대에 밖에 나오는 걸 알았고 몇 층에 사는지도 알아냈어요. 한 층에 내각이라서 내각으로 좁혀졌죠. 그래서 가진 모든 자료를 A4 용지 한 장에 사진 포함해서 다 정리했고 피해 입은 상황과 피해 입은 금액 자료를 또 다른 한 장에 정리했고 CCTV 녹화 파일을 USB와 DVD에 각각 구웠어요. 그리고 그대로 경찰서에 가서 제출했는데 이거저거 하다가 지장 찍고 나오는데 1시간은 그냥 훅 지나가고 거의 2시간 잡아야 했죠. 아무튼 며칠 뒤에 형사가 우리 아파트 방문해서 범인 잡아서 경찰서로 연행했어요. 나중에 범인과 합의할 거냐고 하더니 둘이 복도에서 합의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해당 제품 판매 사이트 가르쳐주고 제품 가격 170만 원 보여줬죠. 나중에는 178만 원 받고 합의서 써주고 끝냈어요. 고기 잔뜩 사 먹었죠.